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2옥타브에서 왜 음색이 바뀔까? 라는 오늘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놓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다음 강의 또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독하기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옥타브는 왜 소리가 음색이 다를까? 왜냐면요, 사실은 1옥타브나 2옥타브나 음색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1옥타브랑 2옥타브랑 음색이 다른 이유는 호흡을 1옥타브 소리 내듯이 2옥타브를 불러서예요. 뭔 말이냐면 1옥타브는 그리고 2옥타브도 똑같이 1옥타브처럼 불면 이러면서 소리가 빠져요. 2옥타브에서 소리가 될 때는 더 호흡도 세져야 되고 호흡에 대한 압력도 강해져야 되는데 그냥 1옥타브 소리 내듯이 2옥타브를 부니까 2옥타브에 대한 소리가 비는 겁니다. 그냥 1옥타브, 2옥타브 소리가 다 이렇게 하나여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분들 있어요, 그쵸?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연주가 되면 어떨까요? 1옥타브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1옥타브는 소리를 너무 이쁘게 잘 내는데 2옥타브에서 막 소리가 비니까 음정도 떨어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옥타브, 3옥타브,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음색이 좀 같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주곡에다가 뭔가를 막 넣잖아요. 되게 지저분하게 들려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1옥타브보다 2옥타브가 조금 더 압이 세고 조금 더 호흡을 더 많이 넣어줘야지 소리가 이쁘거나 2옥타브보다 3옥타브는 훨씬 더 소리가 센 게 아니고요. 더 세게 불고 더 엄청난 힘을 넣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입에 호흡을 힘을 빼고 더 편안하게 소리를 내면 3옥타브도 2옥타브와 음색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가 아주 조화롭게 아주 이쁘게 연주가 되지는데 그걸 1옥타브 불듯이 2옥타브를 부니까 2옥타브에서 맨날 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가 마음에 안 들죠. 뭐 때문에 이상하다 느끼는데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 뭐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거는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바뀌어도 굉장히 색소폰 실력이 향상되었다. 와, 소리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 뭐가 바뀌었어? 너무 좋아졌는데? 이런 소리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밸런스만 맞게 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연습을 하셔서 2옥타브와 1옥타브의 음색을 맞추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색소폰 학교에서 여러분 댓글창 한번 봐보실래요? 댓글창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시면 색소폰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한 다양한 교재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셔서 필요하신 것들은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더 유익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꼭 댓글창에 있는 링크 들어가 보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